이 학교의 7번째 입학식. 17, 지금 막 고등학생이 된 얼굴들입니다. 신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손발을 움직여서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이 학교를 바꿔보겠습니다. 선배들 치고는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이 학교 선생님들의 축하 공연입니다. 입학식부터 심상치 않은 이 학교. 아이들의 일련을 따라가 봅니다. 어제의 비가 한방눈이 되어 풍경을 바꾸었습니다. 덕분에 잊지 못할 첫 등교가 될 것 같은데요. 새 교과서가 고등학생이 된 걸 실감나게 합니다. 조회 시간. 3반 담임 임수린 선생님입니다. 얘들아, 여기 보자. 고은, 고은. 김고은. 1등부터 꼴찌까지, 모범생에서 문지아까지 골고루 포진한 1학년 3반 20명. 문지아, 우리 학년에 너랑 이름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아직은 낯선 이름이 더 많지만 뜨거운 화학작용으로 공부하고 싸우고 사랑하며 친구가 될 운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서먹한 3월이 지나고 영 녹지 않을 것 같던 눈이 녹고 어느새 봄입니다. 꽃다지 노란 꽃을 바람이 흔듭니다. 이 학교의 봄은 농사 수업과 함께 시작되지요. 지금 이 친구가 가장 농사 수업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가졌어요. 자, 잘 좀 파봐. 씨 뿌리기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그만큼의 땀이 필요합니다. 적상추 씨앗입니다.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나을 때 보면 안다고. 씨 뿌릴 때는 좀 소심해져야 돼, 시조야. 중요한 거야. 그래요. 때때로 어떤 시작은 소심해야지요. 싹틀 때까지 씨앗이 마르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농사 수업 1강은 부지런, 또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작물은 밭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만큼 와서 주의깊게 봐야 돼. 자기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싹을 보면서 아, 생명은 소중한 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생명명도 소중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햇볕이 마법을 부려놓고 갔습니다. 아기자기한 사랑 속에서 작물들은 자랍니다. 지난 7년간의 이유학교처럼요. 강남 버금가는 사교육 1번지 분당. 그곳에 입시에 종속되지 않은 중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백인의 공동 설립자가 꼬박 3년을 준비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자원도 순수한 의지의 기부금으로 한정했습니다. 2003년 첫 입학식을 하고
주목받은 만큼 의심도 받으면서 학교는 성장했습니다. 여러 시련들을 겪어내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힘, 그리고 그게 혼자가 아니라 옆에 동료와 또 선생님과 이웃과 함께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아이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힘을 성장시키는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여름휴가라도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수업의 시간엔 무엇을 하든 자유지요. 넘치는 자유 속에서 아이들은 의외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수업은 종종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주회는 사회적 기업을 테마로 한 사회 시간의 연장입니다. 얘들아, 살 사람 물린 수고하자. 환경 올림픽 개최할 거야. 이번 주는 이후의 환경 주간입니다. 학교 행사는 모두 학생들이 주관합니다.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환경주간 즐기려고 만들었어요. 환경 동아리 친구들이 행사 홍보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식판 위에다가 상추를 얹어서 그 위에 밥이나 반찬을 놓으면 밥풀 찌꺼기도 안 먹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없겠지. 나중에 너희가 상추를 먹으니까. 야, 상추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진심아 맛있어. 상추를 협찬하기로 한 1학년 학생들이 수확에 나섰습니다. 금세 한가득입니다. 갔다 온 상추가 입맛을 돋굽니다. 확실히 깨끗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도 편하실 것 같고. 학교 식당이 환경주간 행사장이 됐습니다. 좋은 수업 만들기 시간입니다.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 이걸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모든 토론이 더 생기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이 시간에 논의된 것들은 선생님께 바로 전달되고 수업에도 반영됩니다. 이 교실에선 학생이 수업의 주인입니다. 어떤 거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게 일종의 대안학교 아니야? 아까부터 엎드려 자던 태관이가 겨우 잠이 깼습니다. 좀 버티려나 했더니 잘 안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결국 태관이를 불러냈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아침에 학교 오는 거 힘들어하지. 지금 수업을 한 달인데 일주일 지각했어. 그런데 이제 생활하는 게 완전 바뀌었잖아요. 근데 처음엔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절제 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절제하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토록 누리고 싶던 자유가 태관이를 버겁게 합니다. 얘들아 지금 어디 가냐? 수지산장이요. 산장이는 왜? MT 예. Yeah. 난생 처음 가보는 MT입니다. 이럴 땐 영락 없는 아이들이죠. 밤이 깊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가 오간 걸까요?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중에서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유대감이 되게 강하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그 지난 과거 얘기했을 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엄청 막 소외감 느끼고 멀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 우리가 공감대 그 두터운 벽을 뚫기는 솔직히 좀 힘든다고 생각해 나는. 이웃 중학교 출신들끼리 너무 친해서
다른 중학교 출신들은 끼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하잖아. 그게 나는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고 너네한테 이걸 알려주고 같이 즐기고 싶은 거야. 너네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손을 뻗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막 애들은 이만큼밖에 안 뻗어. 솔직히 요즘 취재 애들은 그거를 잡는 몫은 신입생들의 몫이 더 큰 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애들 하는 얘기 막 다 들어보니까 되게 슬퍼요 막. 근데 그럼 우리야말로 어쩌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공감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네한테 더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너네는 그렇게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문제라면 본인이 그저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 일인 것을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음악 시간. 선생님은 자기를 보여주는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승연이는 제 마음속을 보여주겠답니다. 나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자꾸만 도망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보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그러면 너 어떻게 살 수 있어? 너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인정해 한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들키고 싶지 않은 속마음 내놓고 나니 쑥스럽습니다. 진짜 내 안에 이렇게 있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되게 괴로울 때가 많은 것 같아. 선생님은 막 눈물이 났어요.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말은 비행기로 날려도 보고 노래에도 실어봅니다. 그때 만나면서 친해진 줄 알았지. 한 달로 만나니까 정막해진 분위기. 어쩌지 반복되는 서먹함에 나라들 지속되는 가식적인 하루 너무 질렸지. 꿈을 꿨어 다 같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꿈을 말이야. 여름이 오기 전에 친구들 서너씩 키를 잽니다. 이제보다 작아? 귀여운데 작아. 나 170밖에 안 돼. 작아. 서로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니야? 차이가 나면 짜증 나죠. 여기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잠깐만. 알고 보면 그만한데 아직은 내 밑에 몇 명이나 있는지 나보다 큰 녀석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2학년 교실. 점심시간에도 바쁩니다. 시그마 나오잖아. 교과서 보고 하는데 몰라 지금 정화씨. 마이너스 K는? 석구가 수학시간에 놓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흔한 학원 한번 안 다니고 친구를 의지해 수학의 벽을 넘는 중입니다.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 것보다 더 추억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애한테 가르치면 받으면 생각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원하는 때 수업 들을 수도 있고. 가르쳐주면서 제 머릿속 정리하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이화학교 공부는 맛있습니다. 그냥 그때마다 빠지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날 원자의 극성을 다루는 화학 시간입니다. 지금 이거 최각 전자가 몇 개야? 이게 오랑 씨가 아니라 다른 걸 넣어서 180도 각을 이루게 하면은 무극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니네 무극성, 극성을 이렇게 왜? 어떤 공식에 짜맞춰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혹시 옆에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위. 이 치열함이야말로 배움의 원동력입니다. 이 학교에 서로 돕는 학풍은 홈페이지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거 보면
이게 애들이 요약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나 요약 정리는 시험 바로 전에 애들이 올려주고 근데 어차피 경쟁하는 게 학교 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애들이 다 같이 잘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눌수록 커지는 게 사랑만은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 힘이 모여 이유는 배움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학교의 입학 설명회 날입니다. 학생들 두발 단속 안 하고요. 그다음에 교복 안 입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교문 지도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야간 학습이나 보충수업 고등학교도 없고요. 아이들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80명을 뽑는데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면서 해마다 사람이 더 몰립니다. 선발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아이가 기술적으로 정하는 수업료와 식비 같은 거, 그 식비 이외에 부모한테 주어진 아이가 지원적 부담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곤란한 질문인지 모르는데 작년에 그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됐었는지 수시로 이렇게 간 아이들이 얼마큼 되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중학교 입학을 하려면 부모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공부활동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 속 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포기각서까지 쓰면서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이후의 노력을 하루 만에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편협된 사고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기초학교라든지 기부금이 얼마나 내야 된다든지 부모의 직업이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합격하는 애들 부모님 통해서 들어본 결과는 또 다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자유로워요. 수평적인 느낌? 교육에 대한 어떤?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노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로 갔어요? 왜 실험품은 앞으로 갔을까? 자, 모든 별도 얘기해 주세요. 봐봐. 진짜 이유 학교를 보려면 수업을 봐야 합니다. 실험도 많고 체험도 많아서 80분 수업이 늘 빡빡합니다. 공부의 양이 많지 않아도 배움의 깊이가 있는 건 수업 내내 모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아, 부딪히려고 그랬는데 안 부딪힌 거 아니에요? 태원, 왜 수업 안 들어가고 뭐해? 네? 수업 안 들어가고 뭐해? 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뛰지 마세요, 진짜. 아. 평소에 태관이가 아닙니다. 무슨 일일까요? 학생들이 교장실로 불려가는 건 이 학교에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저렇게 엎드려서 써내려가는 건 백발백중 사유서입니다. 그 사유가 셉니다. 태관이를 비롯한 아이들 다섯 명이 인근 학교 아이들 돈을 빼앗았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요? 어떤 징계를 받을지 생각해보라고 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사생활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피해자까지 합의를 받고 다 끝난 상황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좀 침해하는 것도 좀 뭔가 선을 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개념 없는 녀석들 때문에 선생님들 회의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뭐해? 종례 기다려요. 선생님 안 나오셨고? 네, 회의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건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일주일 수업을 빼고 얘네에게 어떤 특별한 기간을 줄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막 정말 때리고 뭐 이런 폭력이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고 그 뒷감당을 하는 건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결국 중징계를 내립니다.
텐트와 배낭을 메고 하루 30km씩 5일 동안 걸을 것. 걷는 동안은 침묵할 것. 갑자기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하던 도복 이행이 딱 튀어나와서 과하다고 또 생각해요. 과하다고? 네. 왜? 모르겠어.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과하다 생각했어. 반성은커녕 억울하게만 합니다. 아, 대중이 지났어요. 첫날부터 엄살입니다. 걷어봐. 이것 때문에요. 걸을 때마다 아픈데 또 여기다 다리들도 다 전부 다 걸을 때마다 여기 뼈 때문에 압축돼가지고 엄청 아픈 거야. 여기 이것 때문에 진짜 죽겠어.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안 죽는다니까 그런 거는. 죽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니야 그런 건 아파도 해야 돼. 발바닥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이런 건 그냥 가는 거야. 아프지 당연히 오래 그러니까. 아 잠깐만요 건들지 마세요 진짜. 엄살 부리지 마. 저기 책임지러 온 거야. 어? 무릎이 아프거나 못 걷거나 이런 거 아니면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 자 침묵하세요 침묵. 150km의 대장정. 이 녀석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도보 수행 이틀째. 꼬박 30km를 걷고 나서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지만 선생님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지금 우리 1시간 6분 걸었어. 애물단지 같은 텐트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니들이 지금도 안 드는데도 우리한테 이기주의라고 할 권리는 없는 거야. 뭐, 소리야 우리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니네 들으라고. 왜? 아니 내가 좋아서 들었냐? 텐트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있냐? 니가 가볍다 해놓고 니가 좋아라 했으면 니가 들어야지. 막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져봐 그러면. 니 끝까지 책임진 적 있냐? 뭐 있냐? 지금 아이들에겐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우주가 탈이 크게 난 모양입니다. 진짜 소리 안 좋아? 더 할 것 같아. 숨이 가파? 네. 걷어. 쪽. 밤새 춥다더니 몸살에 감기까지 겹쳤나 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지 계속 걷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우주를 돕는 길일지 그 마음이 전해졌나 봅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3초간 발사! 백날 해봐. 배고플 때까지 한다. 발사! 발사! 비록 벌이었지만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짐을 벗고 걷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한 번 갔다 왔다고 장기간에 바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좀 덜 졸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죠. 그 도보 가기 전에 했던 생각들이랑 도보 하고 나서의 생각들이랑 그리고 친구들에게 고마움이라든지 네, 그런 게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리고 비교가 돼요.
그 도고 전이랑 도고 후에 이제 모습. 제 모습을 마주보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나 봅니다. 때 아닌 열공 분위기인데요. 오늘 혼자 걸으면서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 도보기행 하면서 힘들었는데 아까 혼자 걸으면서 뭐 바닷길 걸으면서 뭐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그때 난 그냥 내가 이런 짓을 왜 했나. 뭐 내가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번 일을 계기로. 원우 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진짜 도보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원우 쌤이었어요. 진짜요. 다 저한테 말하면요 다 시비 거는 것 같이 들리고 저한테 장난치시면 저 막 엄청 싫어해서 그러는 것 같고 그냥 서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희 쌤 못지않게 좋아요. 고백인데. 나가. 도복이 오기 전에 막 애들끼리 모여서 김원은 왜 저래? 만만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단단한 권위. 원우 쌤은 오늘 그런 권위를 얻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활동으로 늘 분주하던 1학년 3반 아이들도 웬일로 늦도록 공부를 합니다. 보이겠다고 P1이 갔네. 내가 막 전교할 때 꼴등하면 어떡하지? 막 이래갖고. 근데 그러고 잘 잤어요. 속 편한 승현이도 시험은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바로 코앞이거든요. 3반 맞죠? 네. 학년 반 번호 이름 써주세요. 계열은 1이죠. 고1은 무감독 시험이죠? 여러분들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신이랑 경쟁한다고 생각하고요. 무감독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요. 무감독 시험은 이후의 전통입니다. 중학교 1학년만 시험 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감독을 하고 그 외에는 다 무감독 시험을 치릅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나갑니다.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이지만 의심 같은 건 없습니다. 좀 놀랐게 했죠. 자기가 싸움이라 그런 거잖아요. 컨닝 할까 말까 하는 나, 안 하는 나,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는 그게 싸움. 시험 칠 땐 의젓하더니 맞느냐 틀리느냐 일희일비합니다. 승모기가 답을 맞춰보고 있네요. 동이 잘 봤어? 아니요. 왜? 망했어요. 국어는 좀 준비하지 않았어? 안 했어요. 물어보지 마요. 이후 학교 미식축구팀 주전 한승목. 시험 때와는 딴판으로 진지합니다. 잘했어요. 승목이는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좋지만 요맘때는 아닙니다. 성적표를 쓰고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깝다. 아니 여기 와가지고만 공부해요.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여기서만 하고 미식축구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미식축구는 막 연습도 안 빠지고 막 자기 정말 잘해보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승목이 큰일 났어. 승목이 망했는데. 승목이 망했는데. 승목이 그래도 수행 평가는 정말 다 잘. 과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 과학 좋아하잖아. 세상에 과학만 있다면 좋으련만. 전 과목 점수가 다 적혀 있는 성적표가 갑니다. 이틀 뒤
아, 엄마 갔다 올게. 참 성적표 왔어. 아, 성적표 좀 보자. 아빠랑. 안 보면 안 돼? 안 돼. 야, 당사자가 와야지.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 받는 성적표입니다. 그래, 이번에 열심히 했잖아. 걸렸어. 과학만 빼고 전멸입니다. 안 되지. 너무 안 되면은 더 아래 단계 공부부터 해도 돼, 성모가. 네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게 힘들면. 지금은 내가 이 성적표를 가져와도 내가 이해를 하는 게 네가 지금 뭐를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지? 뭐를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도 한마디 해야죠. 그래도 내 밑에 많다. 아이고 잘났다. 자, 그거라도 위로해야지. 내 밑에 꽤 있네. 오늘부터 진짜 수학 선생님의 수제자가 돼볼 참입니다. 소이쌤 때문에 수학을 사랑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A가 뭐야? 엄마가 방학 때 소이쌤네 집 들어가서 수학 공부나 하래요. 그래서 내가 싫어 이랬어요. 진짜 어디 너 데리고 좀 일주일간 어디 좀 봐도 빡시게 좀 엉덩이 때려가면서 공부 좀 시키고 싶다. 역시나 풀리는 문제보다 막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승무기가 아까 조립제법 했을 때 제곱에다가 또 A를 곱하니까 A세제곱. 그렇지. 오랫동안 옆에서 좀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막혀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길게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딱 알려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랑하기에 너무 먼 수학과 함께 승모기의 밤이 깊어갑니다. 지금은 수업 중입니다. 학교 앞 논에 2호 고등학교 1학년들이 모내기를 합니다. 천천히 살살 들어 살살. 트랙터가 들어오기 너무 작은 논. 그래서 손모를 심습니다. 교실 밖에 있으니 그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참이 제일 좋습니다. 판에서 옮겨 심은 어린 모들이 가지런합니다. 1학년 아이들과 함께 잘 자라겠죠? 2호 학교 졸업생 정현이와 수기가 학교에 왔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이 언덕길은 안 변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랐어. 너 왜 벌써 제자니? 한 1년 더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지. 요즘에 1년 반까지 더 할 수 있어요. 여기 내 책 여기 있다. 2호 학교를 나와서 서울대를 갔다고 한때 꽤 유명세를 탔었지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있냐? 졸업생의 한마디를 적은 아크릴판 앞에 서봅니다.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있었나 봐요. 부딪히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많이 배우는 거. 결국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 학교 오지 않았나. 보고 싶은 후배들이 아직 수업 중입니다. 작은 학교이니 다들 정현이를 압니다. 잠깐만. 저는 서울대를 처음부터 가겠다 이런 생각 없었고요. 수준이 맞는 걸 찾다고. 서울대. 그 학교를 열심히 다닌 결과로라기보다도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나중에 선택의 순간에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단지 그게 좀 부끄럽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대학 얘기보다 이 학교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알고 보니 고교 시절의 열정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을 후회한다. 이 학교 1학년은 해마다 한 편의 연극을 올려야 합니다. 전통이 된 연극제의 이름은 한여름 밤의 꿈입니다. 가방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네, 그걸로 막 싸우고 억울해 쫓는 현대 사회인데 막 그런 거 메시지를 치면 그런 걸 담은 거고요. 아 시끄럽다. 가방을 둘러싼 시골 마을의 미스터리 코믹 심리극. 연기에서 연출, 대본에서 소품까지 전부 3반 아이들이 직접 해내야 합니다. 이 공간이 넓어. 그래서 여기서 춤을 춰. 춤이 끝나면은 일로 나가서 아니야. 춤출 때 그거 밀어. 처음부터 처음 시작 공간 이걸로 해서 여기를 더 넓게 해가지고 원래 내 생각은 그거였는데 이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어 아니? 어 오빠 봤나? 이게 더 괜찮을 것 같거든. 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 화합이나 또 협동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애들이 단기간에 빨리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제 교육적인 목표로 본다면 최우선적인 것 같고. 자나깨나 연기 생각인 영진과 호연. 뭐하는 거야, 호연아? 왜 그러고 있어? 발음 교정이요. 야, 저 야옹깨 깎고 이런 거 있어요. 네. 연습실이 없어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도 수업이 끝나야 연습을 할 수 있으니 시간이 문제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체력전입니다. 몸이 피곤하니 다들 날이 서 있습니다. 피곤해. 피곤한데. 그래. 그래서 하자고 하잖아 있냐? 지금. 누우면서? 누우면 빨리 돼? 하자고. 누우면 그게 안 돼? 안 누웠거든. 빨리 하자고. 아, 진짜 빡시네. 날은 덥고 성질만 납니다. 성마른 마음을 적시듯 비가 옵니다. 근데 있잖아, 니네가 지치면은 보는 사람도 지치고 다 보인단 말이야, 다. 힘들어도 불만은 얘기할 수 있지만 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를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티를 안 내는 거 어때, 최대한. 진짜 거의 이틀도 아니거든, 진짜 하루야 거의. 고지가 적인데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습니다. 진짜 막상 할 수 있는 시간, 무대 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어. 한여름밤의 꿈에 기대주 1학년 3반. 다시 힘을 내봅니다. 얘들아, 생각만 해도 힘나지? 네. 우리 힘내자. 서로를 발견하고 때로 힘겨웠지만 차이를 인정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날들이 무엇이 되어 남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드디어 그날입니다. 와서 보니 3반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이 학교 최대의 축제답게 객석이 금방 찹니다. 자, 지금부터 2010년 하늘밤의 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과 음향도 학생들 몫입니다. 연극에 취해 다들 즐거운데 긴장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여태까지 준비한 것들 한 번에 다 푼다고 생각하면 긴장되죠. 몰라, 저 확인할게 그러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6번도 나갔어요. 6번도 끈적여졌어요. 야, 그럼 보지 안 돼. 무선 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지금 6번도 무선 와이어리스 마이크 6번도 나갔습니다. 야, 이게 무대 등장 3분 남겨놓고 동선을 바꿉니다. 이장이 마이크를 복선 전교하죠. 너 그 안경은 뭐야? 너 안경 사러 갈 시간 있었니? 이제 3반 차례입니다. 틀린 건 없어. 애드립이라는 게 있거든. 사랑해. 일단 무사히 등장했습니다. 열리지를 않아요? 노노노 이장님, 제가 오픈해볼게요. 오픈! 어이구야, 그만 진심이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유, 못하시니까 이거. 빨리 그럼. 뭐해? 마이크가 부족하니 이어달리기가 따로 없습니다. 머리도 심고 화장도. 태관이 아가씨 반응 좋습니다. 3반 해냈습니다. 야, 완전 잘했어. 대박. 야, 얘들아 최고였어. 야, 얘들아 너무 고맙다 진짜로. 너무 잘했어 니들 다. 다들 벅차오릅니다. 좋아요, 다 끝났어요. 잘한 거 같아 우리 진짜. 어, 혜수야 어때? 네. 어. 아, 기뻐. 기뻐? 네. 잘 끝났어? 네, 진짜 좋게 끝내서.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우리가 항상 하던 말이 이기지 말고 성공하자 했는데 진짜 그 성공 이상의 뭔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상반짱. 사랑해. 얘들 짱. 짱. 연극이 끝나고 1학기도 끝이 났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어제의 환희는 잊혀지겠지요. 어느덧 가을입니다. 2학기가 됐습니다. 3반 아이들은 더 예뻐지고 더 친해지고 더 편안해졌습니다. 황금빛 들판에 곡식도 실하게 연그렀습니다. 몇 번 와보지도 못했는데 고맙게도 풍년입니다.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들판의 알곡들만 땡볕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거기 다녀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반성의 그런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 길인데 저는 여기 벗어나가지고 막 저기 길 없는 길로 갔는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시작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작점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태관이는 키도 자라고 속도 깊어졌습니다. 179야! 여전히 싱겁고요. 헐, 혜수 진짜 키 많이 컸어. 어, 여기 맞아. 너 이렇게 효진이도 호연이도 좀 자랐습니다. 아직 제 자신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크겠죠? 저 지금 사춘기인데요. 네, 항상 변하고 또 일관성도 없는데 그냥 변하고 있어요. 근데 성장이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변하는 중이에요. 학교에 와서 함께 있어 빛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장한다는 건 경쟁하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란히 서서 키를 재도 지난날의 내가 기준입니다. 그때의 나로부터 얼마나 더 자랐는지 또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felt the earth beneath my